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한 지 한 달여 만에 관련 허가를 딱 한 건 내줬습니다. 업계에서는 관례상 첫 허가가 나오기까지 한 두 달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봤는데 생각보다는 빨랐죠. 이 국내외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보여주기식 허가를 내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今回は韓国政府から 我々のこの措置がですね、あたかもこの金融措置であるとの不当な批判が行われていることを受けまして、例外的に公表させていただき。 자, 그러니까 이거 봐라, 금지한 게 아니고 심사에서 허가 내줬지 않느냐, 이런 주장입니다. 사실 뭐 서류 심사에서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을 명분도 없는 거고요. 자, 이 발언을 거꾸로 해석하면 원래 해줄 걸 일부러 좀 앞당겨서 해줬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허가권의 칼자루는 일본 자기네가 쥐고 있다는 걸 과시한 겁니다. 자, 언제든 문제가 있다면 규제 품목을 확대할 수 있다는 으름장까지 놨습니다. 厳格なチェックを行っていく中でですね、3品目以外も個別的具体的な不適切事例が出てくればですね、当該品目について個別許可申請の対象に追加することも含めてですね。 한마디로 수도꼭지 전략인 건데요. 국제 여론과 한국의 대응 조치를 봐가면서 필요할 때는 풀고 반대할 때는 조이겠다는 겁니다. 물을 써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대응하기가 힘들어지죠. 물이 3통 필요한데 3통이 나올지 2통이 나올지 심지어 수압은 어떨지 전부 다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자, 수출 규제 시작되면서 의도치 않게 배운 일본어 단어들이 조금 있습니다. 잠깐 복습을 해볼까요? 네, 기억나시죠? 첫 번째 야메로, 그만 둬라, 카에레, 돌아가라 라는 단어입니다. 참의원 선거 직전 아베 총리 유세 현장에서 배운 단어입니다. 오늘 배울 단어는요, 자, 이야가라세, 조금 더 복잡한 단어입니다. 일부러 남이 싫어하는 짓궂은 짓을 해서 괴롭힌다라는 뜻의 일본어인데요. 최근 일본의 규제 조치는 오락가락하면서 한국을 괴롭히는 전형적인 이야가라세 수법이라는 분석입니다.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합니다. 실력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주재한 사회관계 장관회의가 있었습니다. 경제에 이어서 사회 분야까지 수출 규제 대응에 머리를 맞대자는 취지입니다. 신산업 소재 분야의 인재 양성을 늘리고 또 학교 역사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외교,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역사 교육 활성화 방안,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계기 기념 행사 추진 계획과 국내 관광 활성화 특별 대책을 논의하겠습니다. 네, 우선 소재 부품 개발 인재 양성을 위해서 대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연계, 융합 전공 과정을 신설하도록 유도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종혁이는 시스템 반도체과, 혁승이는 로봇 감속기 개발과 뭐 이런 거죠. 또 다음 달에 초, 중, 고등학교가 개학을 하면 즉시 동아리 캠페인 등 체험 활동을 통한 역사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자, 참고로 국방부는 이공계 석사 이상이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 연구요원 제도, 소위 병특을 줄이는 걸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의 사태로 개발 인력 확보, 또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소재, 부품 관련 분야는 축소를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자, 앞서 언급한 것들이 우리의 경쟁력을 육성하는 그런 대책이라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일본을 겨냥한 카드도 나왔는데요. 정부가 앞으로 수입하는 모든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주로 시멘트의 원료로 사용이 되는데 99% 이상이 일본산입니다. 앞으로는 이 방사능과 중금속 초과가 확인되면 일본으로 즉각 돌려보낸다는 겁니다. 자, 방사능, 올림픽을 앞둔 일본의 아킬레스건입니다. 방사능 문제가 국제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 100만 톤 이상을 태평양에 방류한다고 한다면서 특히 한국의 방사성 물질 노출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야 발전소 안에 쌓여 있는 한 110만 톤 이상의 그 방사성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하냐는 문제에 대해서 바다로 방류하는 작업을 방류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저희가 파악해가지고. 네, 이건 좀 결이 다른 얘기지만요. 덮어놓고 정부조차 안 주는 일본이 제일 문제고, 자 그다음 손 놓고 서로 책임만 떠넘기는 우리 정부도 참 문제입니다. 대책 논의가 필요한 소관 부처들,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또 환경부는 서로 우리 일이 아니라면서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그린피스 측은 한국 정부에 주의를 보냈지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한일 관계가 악화되니까 이제 와서 신경을 쓰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시 수출 규제로 돌아와서요. 일본 정부 관계자가 수출 규제의 후폭풍에 대한 오판을 인정했다는 일본의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마이니치 신문 보도인데요. 수출 규제 조치로 지자체와 스포츠 교류에서도 중단이 이어져서 일본 정부의 관계자가 예상 이상으로 소동이 커졌다, 오산이 있었음을 인정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광복절까지는 한국에서의 반일 감정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이달 후반부터 외교당국 간 협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21일쯤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그 물꼬가 트일 걸로 전망을 한 겁니다.